자, 이어서 포인트 3번입니다.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자동화를 진행하려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꼭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겠죠. 자, 우선 사무자동화 접근 방식에는요, 전사적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부분 전개, 그 다음에 공통 과제, 기기 도입, 그 다음에 계층별, 업무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무자동화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전사가 뭐라 그랬어요? 전 회사에. 그래서 우리가 사무자동화 대상이 되는 전체 업무를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우리 전사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부분 전개 같은 경우는요,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부분 전개 접근 방식, 요게 바로 부분 전개 접근 방식이고요. 공통 과제형은 각 사무가 한쪽 부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기기 도입형은요, 기계를 먼저 도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층별은요, 이거는 위에면 위에서부터 아니면 아래면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계층별 접근 방식이고요. 업무별 접근 방식은 업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업무별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사적 접근 방식은 한번 쭉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사무자동화 대상의 모든 시스템과 전체적인 업무 기능 및 계층에 걸쳐 추진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분석하고 정리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이고, 작은 규모의 조직이나 신설되는 조직 혹은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할때 적당하대요. 그러니까 작은 경우에는 전체 회사 적용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아니면은 또 새로 조직이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사적 접근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완전히 다 틀을 바꾸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전사적 접근 방식을 사용한대요. 그 다음에 시스템 도입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검토 개시에서 시스템 구축 운용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운영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경영자의 인식과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사내 협력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 어떤 내용인지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부분 전개 방식은요, 이거는 부분 전개 혹은 부분 전개 접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객관식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분 전개 방식이라고도 하고 부분 전개 접근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적용할 특정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사무자동화를 추진해가는 접근 방식이래요. 그래서 요구가 큰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하는 거고, 추진하기 쉬운 업무부터 우선 추진할 수도 있고요, 전시 효과가 큰 업무부터 먼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전개 접근 방식에 대한 것들, 뭐 이름만 알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 뭐 문서를 발송한다든가, 뭐 모든 부서에서 문서를 발송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급여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역을 대상으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을 공통과제형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효율성이 크지만 과제 선정이 좀 어렵다. 어떤 걸 먼저, 어떤 게 공통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지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나라 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뭐 대학 등록금이나? 이게 공통적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대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거의 50대, 40, 50대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현재 이끌어가는 어떤 경제의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어린아이들, 그쵸? 그 영유아, 뭐라 그러죠? 지원금 있죠? 그 유치원 지원금,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어떤 공통적으로, 뭐, 이게 과제를 어디 선정하는 게 그거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 국정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무에 적용한다면 참 재미난 어떤 그런 공부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기 도입형 접근 방식.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시험적으로 사무자동화 기기를 도입한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래요. 이쪽에 프린터가 지금 뭐 예전에는 잉크젯을 썼었는데, 이거 잉크젯 써보니까 지금 뭐 잉크도 번지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여기 출력이 많은 영업부 쪽에서 레이저 프린터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다른 업체들도, 네,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만 필요한 사무기기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계층별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계층 및 직위에 따라서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경영청은 자동 보고 시스템, 스케줄 관리, 회의 일정 관리부터 시작하고 사무원은 문서 작성, 파일 구축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신뢰성이 높대요. 그래서 계층별로 하게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부터 좀 바꾸고 그다음에 아래 뭐 국무위원들 좀 바꾸고, 그 국회의원들 싹좀 잘라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뭐, 대통령은 힘이 없으니까, 뭐, 국가 총수가 된다면, 총수라는 거는 뭐냐면 거의 독재자 수준이 된다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국회의원 싹 없애고, 예, 뭐좀 이렇게 해갖고, 나라를 좀 이렇게 전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치에 제가 요즘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뭐,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아지는 때잖아요. 여러분들도 없지만 있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은 아 이거 참 어떻게 뜯어고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좀 많으실 거예요. 그지? 어, 야 내가 독재자였으면 이것도 다 때려 죽였을 텐데 막 이런 분위기. 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협의에 의해서 대화와 또 이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모르겠네요. 자 업무별 접근 방식은요. 업무 종류와 방향 흐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래요.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흐름 파악을 사전에 충분히 해야지만이 가능하고요. 해당하는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업무별 접근 방식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사무자동화를 진행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 집을 여러분들 이제 직장 안 다니시면 우리 집을 개조하고 싶어. 어떻게 엄마 아빠부터 다 바꿔? 이런 거? 아니면 아 그래 우리 동생부터 조 잡아가지고 조져가지고 말잘 듣게 바꿔? 뭐 이런 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그래서 크게 나눠지는데요. 상향식 접근 방식, 그 다음에 하향식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전사적 접근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름만 봐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은 뭐예요? 바텀 업 어프로치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향식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즉, 하단 직원에서부터 위에 고위층까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최하위 단위부터 자동화해서 그 효과를 점차 증대시키는 방법. 그래서 업무 개선이나 기계화, 재편성의 단계를 거쳐서 자동화가 수행이 된대요. 점진적인 사무자동화 추진으로 기존 조직의 거부 반응이 최소화된대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나가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기존 조직의 거부 반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상향식 접근 방식이에요. 반대가 됩니다. 하향식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종종 출제됩니다. 시행착오로 인한 전체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다가 뭔가 좀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다시 해야 되겠죠? 이건 모든 방식이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요구되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구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대요.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하향식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직을 총괄 분석해서 사무자동화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제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가족을 모두 이렇게 응? 정신 무장을 할때 어떻게 나부터 이렇게 딱 하고 그제 내 밑에 있는 애들 조져가지고 그제 빠따 때려가면서 이게 그럼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만 그제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못하죠. 자 최고 경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고요. 단기간 구축할 수가 있어요. 하향식 방식 단기간에 가능해요. 그러면 상향식은요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죠. 요런 것들, 차이점에 대한 것들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적 접근 방식은 어때요? 전체 회사를 한꺼번에, 그지?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을 절충한 방식이래요. 그래서 사무자동화 추진해서 최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추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방에 돈이 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앞에서 잠깐 빠졌는데,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의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앞에서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점진적인 어떤 추진으로 인해서 조직의 거부 반응이 최소화된다 그랬는데, 하향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에서 한 명이 어때요? 독재자가. 야, 이거 우리 이번에 응? 저기 뭐 부서를 하나 없애야 되겠어. 뭐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근데 난 독재자야. 그래서 아, 우리 정보 통신부 없애고 그제 지나간 사람이지만 그제 교육부를 뭐 교육과학 기술부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 지금 그제.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사무자동화 추진하는 순서에 대한 거 시험 문제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부분도 물어봐요. 중간 부분만 이렇게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사무자동화 추진의 선결 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종종 나옵니다.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뭐야, 우선은 사무 환경을 정비하고요. 사무 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조직 및 체제의 재정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진 단계 첫 번째 뭐냐? 환경을 분석해야 돼요. 현재 우리 회사의 사무 환경이 어떤지. 그지? 야, 얘가 지금 뭐 아직도 타자기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저 직원이 컴퓨터를 못 쓰느냐? 현재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을 확실히 확인하고 있는 것. 그리고 걔네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환경 분석에 해당하고요. 자, 요거 분석은요. 아, 그러면 얘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타자기를 쓰고 있는데 이걸 워드 프로세서로 바꿔주자. 아, 그럼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잡히게 되겠죠. 요구를 분석해서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애들을 골라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요걸 목표 수립하려면, 목표를 설정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돈을 얼마 모아갖고, 컴퓨터를 바꿔주든지, 예? 프린터를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실제 추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적용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결과 분석을 해요.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리고 걔네를 평가를 한 다음에, 얘네가 지금 어떤지,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요구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여기 환경 분석과 요구 분석,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요 순서예요. 특히 그 중에서 목표 설정 다음에 계획 수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자동화 추진 단계 외에 별도의 단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걔네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재에는 없으니까 빼놓고요. 여러분들 문제은행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추진 단계 혹은 단계 이렇게 검색하시면 쭉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까지 해드리고 싶지만, 이 지면상, 이게 지금 그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제약이 있어요. 틀이 있잖아. 지금 보세요. 한 페이지 딱 펼쳤을 때 포인트 하나 나오고, 옆쪽에 단에 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이런 어떤 페이지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 넘어가면 뒤에 페이지는 비워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은행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각 단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자 이거죠. 자, 환경 분석에는 내적 환경 분석과 외적 환경 분석이 있어요. 내적 환경 분석은 당연히 우리 지금 사무 내에서, 사무실 내에서, 해당하는 거고, 외적인 거는요, 사무실 외에서 이런 걸 분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적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무 구성원을 분석하고 사무 기기, 그다음에 사무 구조를 분석한대요. 외적인 거는 사무 기기, 요즘에는 최신 제품이 뭐냐? 소프트웨어 요즘에 윈도우즈 8 나왔는데 괜찮냐? 통신망이야. 요즘에 뭐 광케이블 다 깔아주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요구 분석은요. 사용자의 인적 요소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고요. 자동화 기기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요구를 분석한대요. 기기 도입 후의 관리 및 사용 효율화에 관한 분석. 그다음에 요구 분석 방법에는 인적, 관리, 처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된대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다음에 목표의 설정이에요. 이번에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 그래서 단기 목표는 1에서 2년, 중기는 4, 5년, 장기는 10년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암기하세요. 다음에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자동화 추진의 기본 지침을 정하는 단계가 바로 계획 수립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야. 운영 및 결과 분석, 평가, 피드백 뭐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추진 조직의 유형이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실행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대통령이 뽑혔어. 그럼 뭐가 필요해? 인수위원회. 현재 지금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할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사람들을 우리 뭐예요? 인수위원회라고 하죠. 그 조직 유형이 어떤 조직 유형이냐? 전문 조직 주도형이냐? 프로젝트 주도형이냐? 위원회 주도형이냐? 사용자 주도형이냐? 전산 부분 주도형이냐? 이 종류도 간혹, 아주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사무자동화 접근 방법 중에서 사무자동화 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 즉, 전 업무에 대한 전 계층에 걸쳐 실시되는 것, 전사적. 그렇죠? 사무자동화 추진 시에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가 아닌 거래요. 에? 사무 환경을 정비한대요. 사무 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조직 및 체제의 재정비, 사무원 감소 및 문서량 감소?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 과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 바로 사무원 감소예요. 사무원이 감소되면 어때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 사무자동화 추진 시 요구 분석 내용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아닌 것은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그래서 사무자동화 기기의 특성과 특성에 관한 요구 분석, 그지? 사무자동화 추진 목표 설정에 관한 분석? 아니지. 우리 요구 분석이라는 건그 현재 이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찾는 거잖아요. 추진 목표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잖아, 전혀. 사용자 인적 요소, 그지? 어떤 놈들이 일하고 있느냐. 기기 도입 후에 관리 및, 이게 다 우리 앞에 보기 나온 건데, 사무자동화 추진 목표 설정에 관한 분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요구 분석이에요, 요구 분석. 얘네들이 뭘 원하느냐? 기계 어떤 거? 최신형 컴퓨터? 아니면은, 야, 뭐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는 그런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기계 도입한 다음에 얘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추진 목표 설정? 전혀 그냥 이거는 딴 나라잖아요. 그죠? 자, 이름 바꿨더만 딴 나라, 그지? 자, 5A 목표 설정 방법 중에 시간에 따른 목표 설정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기 1, 2년, 중기 4, 5년, 장기 10년이에요. 중단, 장기 목표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 접근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전사적 기술 통합, 공통 과제, 계층별. 뭐야? 기술 통합이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포인트에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